사장님, 예. 사장님 여기 하나 농장에 예. 저기 사장님의 닉네임이 예. 제주 머슴 머슴이잖아요. 네, 예, 그게 제주 머슴이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왜 제주 머슴이라는 사실 이게 머슴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머슴이 머슴, 떠오르거든요. 네, 네. 혹시 그런 의미가 맞나요?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누구 통화를 하거나 누구 지인들한테 이제 머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네. 주위에 분들이 이제 여기는 또 멋지게 사니까 또 머슴이라는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슴에서 이왕이면 해가지고 머슴으로 멋스러운 삶을 사는 예, 머슴. 네, 예. 그러면 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 네. 제주도의 머슴이라고 처음에 어떤 나름대로 사장님께서 네, 의미를 예. 세운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의 어떤 삶 이야기가 조금 궁금한데요. 예, 예, 예. 왜 내가 굳이 제주도의 머슴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예, 저는 네. 사실 그 제 산이 미혹질이 많았어요. 아~ 예, 모든 그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아왔고 아~ 어느 이제 그때 어느 어떤 이제 인생을 이제 바꿔놓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자기가 네. 모든 걸 깨치고 근데 제가 어떤 한 7, 8년 전에 네. 제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상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낌이 오더라고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는 내가 조금 교만하게 살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모든 걸 이제 내 중심적이고 내가 자신만만하고 내만의 이제 그 자신감이라서 알고 보니까 명상 하다 보니까 전부 열등감을 투성인데 내가 그 카바하기에서 모든 걸 살아왔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게 네. 저도 몰랐는데 한 해 한 해 밖에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네. 스스로 내가 너무 이상하게 헛되게 살았구나. 돈도 못 벌면서 돈 벌려고 쫓아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이렇게 모든 네. 게 가족 관계에서도 서운했던 부분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스스로 내 자신이 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배운 게 이제 농대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좀 늦게 나왔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그 밀당 과수원도 있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농대 네.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타이레 밀당이라도 있고 여러 가지 하우스라고 있었지만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저는 저희 농장 때 최고로 알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뭔가 몸뚱 나를 내려놓고 보니까 주위에 너무 맛있는데 기후적인 거라든지 네. 모든 걸 뒷받침해야만이 고품질 밀감과 예를 들어가지고 과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농장은 찢겨놓고 제가 제 농장이 아니고 한 해는 어떤 때는 이 농장이 괜찮다 그러면 그 농장에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고객들한테 조금씩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다 생각해가지고 했지만 조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고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패턴이 좀 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이제 오히려 네 오히려 넓으면서 그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요즘 분께서도 많은 걸 또 이렇게 주문이 와요. 제가 밀감하지만 조금 어떤 때는 여기 제주도 같은 옥돔도 있고 이렇게 젓갈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고사리 같은 걸 조금씩 주문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밀감과 같이 곁들여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면 꾸러미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주 꾸러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힘이 들지만은 이걸 해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조금씩 가족들이다 생각해가지고 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에 원래 감자를 했는데,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좀 친환경이 이제 무엇일까 해가지고. 친환경으로? 예, 예. 될 수 있으면 먹거리도 안전하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무농약 감자를 했는데, 이거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데 계산한 거하고 또 참 틀리잖아요. 다를 수 있죠, 이번에, 실제는. 많이 이번에 조금 배운 점도 많았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그 무농약 그 감귤을 저희가 관행도 있지만은 무농약 감귤도 저희가 그 이번 또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어요. 귤도 지금 그러면 무농약으로 하신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저희가 이제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거는 예, 전농약하고 무농약인데 지금 관행 일반적으로 약 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농간협에. 요즘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예쁜 걸 좋아했잖아요. 그냥 예. 저희 고객들은 아시는 분들은 못생겨도 네. 우리 건강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저희는 네. 이제 항상 이제 그 될 수 있으면은 재취소도 안 하고 이제 꼭 필요한 부분 전부 풀도 예초로 힘이 들지만은 예초로 하고 네.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번에 저희 그 기대를 하실 겁니다. 못생기지만은 밀감 무농약으로는 향이 그렇게 좋아요. 아, 오히려? 그렇죠. 아, 못생겨도 향 자체가. 예, 강해지나요? 이걸 뭐냐면은, 얘들도, 이, 우리가 네. 지금 무분별하게 약을 쳐요. 그러면은, 이게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 성분 자체가 없어져요. 왜 그러면은, 네. 이제, 고유 이렇게 약을 안 치고 다음에, 얘들이 네. 고유 밀감 향이 나요. 아, 향이. 정말 처음 듣는 얘기. 예, 예. 그러나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네. 우리가, 아, 이렇게, 그, 드셔 보니까, 아, 전혀 보지 못하는 왜 밀감 향이 나지? 그거는 그대로 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그렇죠. 느끼시는군요. 강하고 그다음에 밀감이 그 육즙 자체가 틀려요. 네. 예, 육즙 자체도 토락토락하면서 네. 뭔가 이게 아 말로만 듣던 게 무농약이 바로 이거구나. 직접 보시면은 이 고객들께서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원래도 부지런히 지금 우리 가족 고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제주머슴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네. 아까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게 사실 고객을 그렇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을 마님처럼 네. 그리고 대감님처럼 네. 그리고 우리 가족처럼 그렇죠. 그렇게 모신다는 의미처럼 느껴지고 또 아까 굉장히 말씀해 주신 그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겨진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굉장히 교만한 삶에 돈을 쫓는 삶을 살 때는 네. 오히려 나만 보였는데, 그렇죠. 오히려 돌을 딱 이렇게 어때 좀 기도 예, 예, 좀 예. 하면서 예. 수련을 하면서 예.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예. 더 넓은 시야가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비로소 지위가 보이고, 비로소 그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 부족한지, 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 중심 나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차게 놓으니까. 모두를 생각하게 네, 모두. 되죠. 우리를 네, 보게 되고. 네, 그렇게. 아. 그래서 저도 농장을 제주 하나 농장으로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라는 것도 하나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하나 농장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 농장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네.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뜻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너와 내가 아니고 전체. 예, 아. 우리는 하나라는 뜻에서 하나. 농장 이름도 하나 농장이라고. 짓게 됐어요. 네. 아니, 참 이게 우리 사장님의 삶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우선일 때는 예. 오히려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다가 예, 예. 오히려 내가 머슴이 되고 예, 예.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오히려 얻게 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해보셨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네. 너무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러셨잖아요. 원래 내 농장이 있지만 고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상품, 예. 더 좋은 농작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히려 임대를 해가면서 예, 예. 다른 농장을 임대를 해서 예, 예. 농사를 예, 더 좋은 곳에서 농장을 예, 예. 짓는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 임대를 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세자 특성도 잘 몰랐고요. 그리고 그렇죠. 모든 게 그 이 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조량이 좋고 이렇게 이 경사진 밭은 우리가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맛있는 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타이팩을 하는데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쭉 경사진인데요. 네. 경사진은 이제 일단 일조량도 좋고 아 일조량이 훨씬 더 좋게 되네요. 네, 일조량이 되네요. 좋고 예. 비가 왔을 때 이 감귤은 예, 이 비를 물을 먹게 되면 예, 좋아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좋아질 않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 경사지고 일조량이 좋은 데서 항상 좋은 밀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장소를 찾기 위해서 예, 예. 끊임없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제가 우리 사장님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예. 느낀 점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제주도의 머슴으로 있는 제주 머슴으로 있는 우리 하나 농장의 우리 진화무 대표님. 그 삶에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나만 생각하다가 모두를 생각하니 훨씬 더 넓은 세상과 그 훨씬 더 좋은 세상과 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보셨다라는 예, 이야기가 예. 제 마음에 굉장히 남고요. 그리고 고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토양과 좋은 위치를 찾아갔다라는 고객을 위하는 이 제주 머슴으로서의 어떤 실천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우리 하나농장의 꾸러미 아까 들으셨잖아요. 제주 머슴으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주도의 모든 상품을 원하신다면 항상 머슴이 되어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제주 머슴 우리 진화무 대표님 항상 응원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시는 머슴으로 남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네. 앞으로도 그 제주 머슴으로서의 기대, 네. 활동 네. 정말 기대하고 저도 혹시 그 머슴이 필요하면 네. 얼마든지 도움 청해도 되겠죠? 아, 당연하죠. 아, 그렇게 네, 해주셔야 제가 저도 고민도 하고 좀더 열심히 네. 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 머슴 네. 우리 진화무 대표님 앞으로도 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